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마취작용과 항균력이 강한 떼죽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식물은 꽃 모양이 마치 종처럼 보인다고 해서 종나무라고 부르고 열매는 잿빛이 도는 밤색으로 익습니다. 특히 열매 껍질과 수피에는 마취 성분이 강해서 이것을 직지어 연못과 물웅덩이에 풀게 되면 물고기들이 순식간에 기절해 때로 죽는다고 하여 떼죽나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보통은 3줌 정도 뿌려주면 몇 분 후에 피리와 붕어 등이 강한 약기운을 못 이기고 기절을 하기 때문에 쉽게 한 마리씩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 사람들은 원시적인 방법이지만 생활의 지혜로 민물고기 잡는 도구로 많이 사용할 정도였습니다. 떼죽나무 전초 속에는 에고사포닌과 몇 종의 알카로이드 유독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혈액 속의 적혈구를 파괴해 산소와 영양분의 공급을 차단시키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고기들을 마비시키고 동물에게는 소량만 먹여도 치명상을 입히게 되니 가축을 많이 키우시는 농가분들은 이 식물을 각별히 주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떼죽나무는 메마등이라는 한약명을 사용하고 맵고 따뜻하며 간과 심장폐에 작용합니다. 한방과 민간에서는 풍습성 관절염, 골절상 타박상 사지마비, 통풍 신경통 등을 다스릴 정도로 천연진통제로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민간에서는 중추신경계와 교감신경계를 흥분시키는 정신성흥분제나 각성제로 이용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리에 쥐가 심하게 내리거나 정맥이 갑자기 부풀어올라 꽈리 형태의 혈관성 정맥류 문제가 생길 때 먹게 되면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 해독작용을 해주기도 합니다. 꽃에는 향이 진하면서 수면마취 효과가 있어 잠을 잘못 이룰 때 꽃차를 한 잔씩 달여 마시면 불면증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2-3g이야 또는 차로 꽃송이 몇 개 정도 넣고 소량씩 마시면 좋지만 너무 과다하게 먹으면 어지럼증이 따르면서 정신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꼭 주의를 해서 복용하셔야 합니다. 앞전에는 컴퓨터 작업 중에 한 잔 정도 마셨더니 잠을 꾸벅꾸벅 할 정도로 확실히 불면증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한국약물학회 논문 발표에는 떼죽나무 리그남 배당체에서 몇몇 사람 병원균주에 대해 에너지 비의존적 방식으로 유의적인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이 화합물의 활성은 세포막 활성 메커니즘에 따라 달라졌지만 결론적으로 스타일락스 자포노시드의 세포막 파열 메커니즘을 통해 항균 효과를 끌어낸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병원균 생장의 억제 및 사멸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으로 쓰일 수가 있고 기생충을 없애는 데 적용되기도 합니다. 강원대학교 항암활성을 알아본 실험에서는 암세포의 생육활성에 대한 세포독성의 선택적 사멸 또는 고농도에서 모두 1.5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수피 목부 입순으로 각각 72, 186, 200의 결과를 나타내었고 모든 부위에서 암세포에 대한 선택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간암과 유방암세포의 종양계사인자의 세포독성을 확인할 수가 있었으며 항암활성 및 면역조절의 기능성 소재로서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생약학회 전립선암에 미치는 항증식 효과에 관한 연구에서는 떼죽나무 열매에서 가장 강한 활성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전립선암에는 건조된 떼죽 열매 5g 정도의 대추나 감초를 넣고 다리시면 되고 열매를 갈아서 환이나 산재로 먹기도 합니다. 추가 약재로는 전립선암 치료제로 많이 이용되는 운지버섯과 일엽초, 두릅나무 등을 적절히 배합해 쓰기도 합니다. 그 밖에 논문 자료에는 떼죽나무를 비롯해 주염나무와 홍가시나무, 보리밤나무, 떼죽나무, 독활, 너도밤나무, 측백나무, 탱자나무 등도 전립선암에 대한 강한 항증식 활성이 있음이 입증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전 치과가 없는 시절에는 떼죽나무 열매로 치아를 마취시켜 이를 뽑기도 했을 정도이며 이가 시리고 많이 아파올 때 열매를 갈아서 물고 있으면 아픈 통증이 즉시 사라지게 됩니다. 특히 다른 부위에 비해 열매에는 세포독성이 더 강해서 전신 마비 증상이 일어나 위험에 빠질 수가 있으니 내복 시에는 매우 신중히 사용하셔야 합니다. 또한 떼죽나무에는 방부제 효과도 있어 물에 떼죽나무를 넣어두면 몇 달이 지나도 쉽게 상하지가 않고 오히려 정화가 되어 물맛이 아주 좋아지게 됩니다. 그 밖에 두통과 수별을 제거해주고 마른 기침과 목에 잔뜩 김갈의 뱀이나 독충에게 물렸을 때 사용하기도 하며 구충제와 항균제, 살충제로 대신 쓰기도 합니다. 떼죽나무는 꽃과 잎, 열매, 수피, 뿌리를 각 계절별에 맞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꽃은 지금 5월에 채취해서 사용하면 되고 열매는 가을에 익는 대로 채취해 그늘에 완전히 말려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말린 약재는 하루 2-3g 정도를 물에 달여서 식후에 한 잔씩 복용하시면 되고 효과가 미비할 때는 조금 더 첨가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떼죽나무는 꽃뿐만 아니라 전초에는 물고기나 동물들을 순식간에 마취시킬 정도의 물질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너무 많이 복용하거나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복용하는 것은 금해야 합니다. 또한 위가 약하거나 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고 체질이 허약한 사람은 먹지 않는 게 좋으며 먼저 전문가 상담 후에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